청년 어부 김원범 씨가 그 주인공. 아하, 그런데 한탄강으로 가는 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길이 그의 출근길인데요. 네, 여기는 2차 아니면 못 가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네요. 이게 길이 자연적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더니 딱 그렇습니다. 여기는 오라 그래도 못 올 것 같아요. 항상 오프로드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강이. 어, 보이네. 아, 강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드디어 한탄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무암 협곡의 비경을 품은 포천의 한탄강. 여느 강변의 풍광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지형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죠. 이런 한탄강으로 8년째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은범 씨. 혼자서도 척척 이렇게 되기까지 8년이란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답니다. 여기다가도 모터를 달 수 있는데 차랑 강에는 너무 멀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해봤는데 고기 잡는 것보다 이거 옮기는 게 더 힘들어요. 고무보트 무게만 12kg, 부피가 커서 혼자선 버거울 만도 하겠네요. 은범 씨는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 제대로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소 체득하고 익혀왔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청년 어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예요, 아직도. 옛날 그 모습이랑 똑같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시원하고. 매일 보는 한탄강이 지겨울 법도 한데 은범 씨에겐 그렇지 않나 봅니다. 여기가 일터는 맞지만 은범 씨에겐 한탄강이 놀이터이기도 하다네요. 오, 있다 있다. 자, 전날 들여온 금으로 올려보는데 잡고기. 오, 좀 나왔네. 이제 이게 모래무지예요, 이게. 아, 이게 참마자 모래무지. 어획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빠가사리, 빠박빠박해요. 이게 요 그 가시랑 이 가시랑 갈리는 소리예요. 쏘가리. 이게 거의 최고 맛있죠. 고급 어종이죠, 민물에서. 최고로 맛있는 이유는 뭔가요? 한탄강은 우선 유속이 빨라요, 물이. 이렇게 여울도 많고 해서 고기들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육질이 단단해요. 물도 좋고. 한탄강은 은범 씨에겐 아버지의 품가도 같다는데요. 여기 한탄강 오면 청소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원래 하시려고 했었는데 신청은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때 돌아가시면서 바로 허가가 떨어지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은범 씨. 어부를 꿈꾸던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잊고 있답니다. 매기. 우와. 민물 매운탕의 주 재료인 매기네요. 지금 물 색깔이랑 똑같죠? 오, 장어다. 오, 장어다. 오, 장어 나왔어요. 오, 요 장어가 있어요. 장어야, 장어. 오. 이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민물 장어입니다. 우와, 장 힘이 엄청 세요. 우와, 얘 다른 물고기 다르네 확실히 장어가. 꼬리가 힘이 좋잖아요. 오, 오, 이 꼬리로. 예. 빡 후진도 하고 여기 도망가겠죠 여기서? 네, 못 도망가요. 그냥 거기다 둬도 돼요. 제일 좋죠. 이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제일 비싼 거요. 소거리랑 장어. 아침 6시부터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담고 다시 치기를 반복하는 은범 씨. 장마철엔 조금 양이 적지만 이것마저도 감사한 마음이랍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건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네요. 자,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는 은범 씨. 근데 자세가 좀 남다른데요. 은범 씨, 네. 해병대 나오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알았었어요? 해병대 네, 해병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달랐구나. 저녁해도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나오셔서 또 이런 거 할 거라고 상상을 하셨어요? 군대 있을 때 아주 지긋지긋하셨을 텐데. 저는 할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걸 하고 있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예전에. 시간이 빚어낸 경이로운 한탄강은 좁은 협곡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흐르기에 큰 여울이 많은데요. 자칫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지금껏 잘 해내고 있는 건 다 어머니 덕이라는 은범 씨. 엄마. 나 고기 잡았어. 고기 잡았어? 농사져서 그렇지 뭐. 아니. 나오기는. 이제 물건 여기다 놓고 이제. 자. 어머니, 오늘 어획량 마음에 드십니까? 아. 기분 좋지요.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아들이. 날 더운데. 아이고. 이거 피렘이야 뭐야? 이게 달걀이. 달걀이? 어. 응. 달걀이. 이게. 참마자. 참마자. 나도 알아놔야 돼. 하도 물어봤어. 아직 몰라? 꺽지. 꺽지. 이거는 뭐라 그랬지? 아까 알려줬잖아. 아, 이거. 어머니 막 응. 비싼 것만 아시고. 아, 비싼 맞아요. 거 비싼 거 말아요. 비싼 거 잘 몰라요. 비싼 거 잘 몰라. 그냥 고기. 고기 그냥. 그냥 고기. 고기를 먼저 확인하고 좋은 거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이제 리액션이 세지는 거죠. 손질할까? 손질해야지. 네. 아들이 어부의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레 매운탕 창사를 하게 된 어머니 명자 씨. 아들이 아니었다면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메뉴랍니다. 고기를 하도 따다 보니까 이제 기수자가 다 됐어요. 지금은 한탄강이 모자에게 일터지만 원래 그녀는 이 장독대가 있는 이곳이 일터였다네요. 약 15년 동안 된장을 이용한 음식을 만들었던 명자 씨. 잘 됐어요. 된장이 맛있게 됐어. 맛있는 냄새 나죠. 우리 아들이 한탄강에서 고기 잡아오고 제가 콩 4줄 써가지고 된장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매운탕 끓이고 있어서 다 포쳐서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23년 요리 내공이 만들어낸 민물 매운탕. 아침마다 아들이 잡아다 주는 싱싱한 재료는 기본이. 손맛 좋은 명자 씨 비법 양념 덕에 매일 이곳은 문전성시랍니다. 쫄깃한 생선살과 얼큰한 국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너무 맛있는 거야? 달죠, 달아. 아들이 잡아오잖아요. 고기를 갖다 찍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오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자는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다는데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또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맨날 안쓰럽지, 걱정되고. 이거 힘들지. 힘든 거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고기 잡고 이제 엄마는 장사하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한탄강은 모자에게 삶의 동반자 같은 존재랍니다.